키움조사 여러분, 키하 열린 한창입니다. 키하 크리스티나입니다. 어제 시장이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무슨 일이고 연신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천슬라의 효과에 네. 힘입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모두.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네. 경신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네. 어제는 나스닥 지수도 1% 가까이 올랐고, 맞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1% 가까이 오르는 등 증시가 그야 말 그대로 정말 약간 축제 분위기였다. 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사실 네. 저희가 장 전에 네. 그 장전 시황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테슬라가 950달러에서 계속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맞아요. 네. 보였거든요. 950달러 찍고 내려오고, 네. 찍고 내려오고 하는데, 새벽에 네. 950달러 넘어서더니, 1000달러를 넘어서 네. 무려 12.66%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테슬라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희는 테슬라 얘기 좀 빼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가 이틀째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한 반면에, 나스닥하고 S&P 500은 하루 만에 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도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거의 0.93%,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 중에 한 11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전해드린 것처럼 대부분 한 8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순이익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날, 테슬라의 힘과 함께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를 제외한 빅6 종목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에 속해 있는 30개 종목 중에 10개 종목이 또 실적을 발표해요. 그 10개 종목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은 국채 금리하고 유가는 소폭 하락했고요. 금과 달러는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말에 6만 1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6만 270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9개가 상승했고요. 2개가 하락했는데, 유틸리티하고 금융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인 장 분위기 긍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빅6 동향을 체크해 네. 보겠습니다. 애플부터 보면 애플이 국내 SK 브로드밴드와 손을 잡고 애플 TV 플러스와 애플 TV 4K, 4K 그리고 전용 애플리케이션 애플 TV 앱을 11월 4일에 국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애플 TV 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오리지널 콘텐츠만 제공하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고, 월 이용료는 6,500원, 최대 6명까지 서비스 공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또 애플 TV 플러스, 애플 뮤직,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등 모든 구독 서비스를 하나의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는 네. 애플 원 서비스도 11월 4일부터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UBS와 골드만삭스 등은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며 애플에 좀 주시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 플러스 관련해서 애플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든 지 오래됐고요. 국내에서도 애플에서 제작을 지원한 애플 오리지널 시리즈가 올 가을, 제 기억으로는 11월 달쯤에 개봉을 한다고 했어요. 김지훈 감독이라고 혹시 아세요? 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그 놈놈놈 찍으신 분. 그 감독님이 촬영을 한 영화가 넷플릭스란다. 애플 오리지널이 약 11월 정도에 개봉할 예정이에요. 아마 그렇군요. 국내에도 그러면 국내에서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닥터 브레인이라는 드라마가 나온다라는 걸 봤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키방크에서는 지난 3분기 설문조사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견고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을 기대한다며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342달러에서 36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갑질에 이어서 노동 착취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유급 육아 휴가를 받았던 직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리고 웨드부시에서는 3분기에 걸쳐서 소비 증가와 수익성 향상을 모두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마존에 대해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강력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4,300달러 유지했습니다. 그다음은 조용히 강한 회사죠, 알파벳. 알파벳은 어제는 소폭 빠졌거든요. 어제 좀 빠지긴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15% 인하 정책은 동사의 매출과 EPS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1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볼 텐데 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90억 1000만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리고 EPS는 $3.22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정규장에서 1%가 넘게 올랐었고 맞아요. 오늘 이렇게 시간외 거래에서도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실적이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고 있네요. 오히려 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매출이 괜찮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스냅처럼 매출이 많이 줄었을 그 거라고 예상을 아니었으니까. 했을 건데 네. 생각보다는 안 줄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괜찮았다고 하니까 그에 네.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좀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CNN에서는 내부 문건인 일명 페이스북 페이퍼가 미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네. 페이스북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지금 뉴욕타임즈나 CNN 등 미국의 17개 언론사 컨소시엄이 최근에 페이스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 시리즈를 보도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네. 어제 사상 최고가 경신했죠. 이 장중에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1,045 선까지 찍으며 테슬라 네. 가뿐히 넘겼고요.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최초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가는 고공행진했고 네. 주요 IB들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날에 테슬라의 목표가를 $900에서 $1,20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어제는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테슬라 차량 10만 대를 주문했다라는 호재도 전해졌습니다. 네. 테슬라는 계속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기대가 계속 되는데요. 우리 머스크 CEO만 네. 좀 차분하게 네. 기다려줬으면 어떨까? 뭐 이야기하면 주가 빠지니까요. 네, 네, 그것만 좀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장중 이슈 종목 다섯 개 네.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12.66% 네.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허츠에서 동사 차량 10만 대 주문했다는 소식,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 $1,200 상향했다는 소식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긍정적인 네.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가 올랐고요. 이날 허츠 글로벌 홀딩스도 10% 넘게 올랐고 루시드 그룹도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루미늄 포장재 업체 이름이 볼이에요. 네. 볼 5% 넘게 내렸습니다. 크라운 홀딩스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예정인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 속에 하락했습니다. 네. 크라운 홀딩스가 3%대로 내렸고 어제는 베리 글로벌 그룹도 소폭 올랐습니다. 네, 다음으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 업체입니다. 레스토랑트 브랜즈 인터내셔널이 오늘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팀 호튼, 버거킹, 파파이스 등 2만 6천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인 레스토랑 체인 업체인데요.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50억 달러, EPS가 0.76% 기록했는데 매출은 12% 증가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12% 증가하면서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요. 네. 또 공급망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지만 하락한 오티스 글로벌, 엘리베이터 업체인데요. 4% 네. 넘게 하락했고요. 부진한 EPS 실적과 함께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킴벌리 클락도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핀터레스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12%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네. 페이팔이 현재 동사의 인수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급락한 건데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페이팔 자체가 좀 핀터레스트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오히려 주가가 빠졌었고 핀터레스트가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시 반대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급등세를 보였던 펀웨어가 18%, 그리고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 10%대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애쉬가 오늘 4.68% 상승 마감했습니다. 웨드부시가 동사의 3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요.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에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95에서 $264로 무려 거의 $70 가까이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날 UBS가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75로 상향 조정한 크록스가 3.93% 상승했고요. 스코티아 뱅크가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하고 네. 목표 주가 $2,100 제시한 메르카도 리브레가 2.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움전사분들의 간밤 매매 현황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요.
아, 네, 테슬라. 네. 테슬라는 여전히 좀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맞아요. 계셨던 것 같아요. 네.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매수를 활발하게 하셨고 네. 그리고 저희 살펴봤던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리마크 홀딩스, 펀웨어 같은 종목들 다 네.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눈에 띄는 종목 있을까요? 네, 여기 5위에 네. 벡트 홀딩스 네. 이 업체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업체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하는 네. 그 업체인데요. 그 마스터카드에서 이 업체하고 제휴해가지고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234%. 34%? 네, 234% 네.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대로 마스터카드는 0.6%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급등하면서 많은 그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미국의 레딧에 모이는 분들이 아마 매매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매도탑10에서도 한번 볼 수 네. 있는지 네, 매도탑10에도 역시나 방금 살펴봤던 종목들이 네.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그룹도 있고요. 이외에 좀 ETF 종목도 한 4종목 정도 네. 살펴볼 수 있네요. 순매수 탑10 보겠습니다. 아, 순매수 탑10에서도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com 이렇게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런 개별주들도 네. 있습니다. 또 델타항공도 어제 뭐 크게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어제 좀 담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델타에어라인스는 왜 담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그 키움전사분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고요. 오늘 글로벌 네.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EWZ가 3.72% 상승했고요.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BLOK가 6.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오늘도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죠. UNG가 1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증시 정리해드렸고요.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네. 코너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